2차 주자 없이 발데스 2&2입니다. 변화구 잡아당겨서 안타가 됐습니다. 완전히 가르진 못했고요. 페레스 잡아냈습니다. 1루에 멈추고 있는 발데스. 그래요. 일단 그 지금 그 이럴 때에도 박용택 선수가 안타를 쳤는데 그래서 더욱 아쉬운 부분이 이대형이나 박용 선수가 처리를 했더라면은 상당히 그 더 좋은 그런 찬스를 맞이했을 텐데. 예.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발데스 선수가 안타 뽑아내면서 발데스, 최동수, 박용택 모두 안타 하나씩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최동수 선수는 장타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원주 이제 5구째 5구 변화구 왼쪽 크게 갑니다. 왼쪽 담장 넘어갔어요. 담장 넘습니다. 투런 없는 최동수. 네. 시즌 10호 없는 최동수 2대0으로 LG 트윈스가 먼저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전에 최동수 선수를 주목을 했는데요. 네, 팀의 고참이고 또 장타력 있는 선수고 특히나 오늘 생일날 아니겠습니까? 예. 아, 그래서 무언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아주 적중했네요 오늘. 그리고 또 왼쪽 투수에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변화구를 잘 받아줘서 아주 정말로 아주 천문 같은 그런 홈런이네요. 해피 버스데이 투런 홈런. 그래요. 저게 2사 2우지만은 힘이 있는 타자들 앞에서 주자가 나가면은 투수도 늘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2002년도에 저 최동수 선수에게 홈런을 맞고 플레이오프도 쳤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넘어갔어요. 맞는 순간에 상당히 잘 맞았거든요. 잡고 당기는 것보다는 좀 더 영리한 배팅을 좀 하는 것이 팀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결국 이제 9사 2루 1루에서 2사 3루 또 한번 당깁니다. 3루간 빠지는 안타. 정보명의 적시타 2대5가 홈을 밟습니다. 스코어 2대1 한 점 따라붙는 롯데 자이언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경사를 따라 잘 잡아놓고 김민기 선수 너무 쉽게 승부를 하는 경향이 있네요. 한 곡에 넘긴 이후에 정보명 네. 선수에게 그리고 볼이 지금 가운데로 많이 몰리고 있어요. 네. 김상현 선수도 너무 큰 스윙으로 일관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체력 조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조금 그 그래요. 원래 골라내는 나가야겠죠. 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한 점이 더 급한 어떤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 2루가 많이 피해 있어요. 그래요. 저거 밀어 때렸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우익수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예, 뚝 떨어졌습니다. 안타가 됐고 자 3루까지 노리고 있는 김상현 3루 1루. 조인성의 우측 안타. 그래요. 저런 타법을 해야만이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지금도 이제 페레스 선수가 좀 페이크 동작을 취했었거든요. 취했었죠. 예. 네. 그래요. 저렇게 바깥쪽으로 일관할 때는 큰 스윙보다는 저렇게 짧게 밀어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이죠. 두 번 타자 권용관 선수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4구째 멈춰 공스윙 스트라이크아웃 또 당했어요. 너무 큰 스윙이 일관하다 보니까 이제 볼하고 스트라이크 구분이 잘 안 돼요. 자 대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대형 선수의 타석인데 그리고 이제 이종렬 선수에게 바뀌는 모습이죠. 초보 밀어 때렸습니다. 1, 2간 1, 2간 2루수 따라가면서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3루 주자 들어왔습니다. 3대1 아, LG 트윈스 됐다. 적중했네. 이종렬의 행운의 안타. 자 그리고요 보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 2루가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망이를 집중을 시켜서 공략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지금도
여느 때 같았으면 평범한 그런 그 타구로 아웃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박현준 선수가 2루 베이스 쪽으로 많이 와 있기 때문에 1루가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안타가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예. LG로 봤을 때 최악이었지 만약에 들어간다면요. 그렇죠. 1사 마룰루에서 페레스 볼 카운트 원 스트라이크 투 볼. 4구 높이 떴습니다. 중견수와 우익수, 우익수 정이윤 잡아냈습니다. 3루 주자 홈으로 홈에서 승부 보지 못했습니다. 한 점 따라붙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 이승환 선수가 홈을 밟았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아까 조인영 선수 한 점은 어찌 보면 참 그 큰 점수죠. 네. 네. 아, 잘 맞춘 타구입니다. 왼쪽 갑니다. 왼쪽 갈랐습니다. 좌중간 가르는 안타. 2루 주자 홈 밟고 2대5까지 3루 돌았습니다. 3루 돌아서 홈으로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4대3 역전. 강민호의 적시타. 아, 대단하네요. 강민호 선수 마지막에 변화구를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그 LG의 불펜진들이 상당히 지쳐 있어요 지금. 팀 스코어는 다시 한 점 뒤지고 있는 LG 트윈스. 반드시 한 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4번 타자 최동수 선수 어떤 역할을 해줄지. 볼카운트 원 스트라이크 쓰리 볼. 오구. 아, 그래요. 몰래. 역시 살아 나가겠다 최동수 선수가. 홈런을 치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팀을 생각을 해서 일단은 살아나가면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어떤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주자로 박용근 선수가 들어갔고요. 박용택 선수가 타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2. 오구째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결정적인 삼진 잡아내고 있는 카브레라. 147이에요. 허탈감을 갖지 않고 최선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더 좋아 보일 수 있는 거죠. 잡아당겼습니다. 갔습니다. 이대호키 넘겼고 박용근 2루 통과해서 승부해야 돼. 3루에서 멈췄습니다. 승부를 아쉽네요.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말이에요. 손인호의 2루타.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박용근 선수가 3루에서 멈췄습니다. 아, 지금 스타트도 상당히 빠른 박용근 선수의 모습이었고 글쎄요 승부를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이대호 선수의 글러브를 넘겼습니다. 지금 그 풀 카운트에서 스윙을 잡아냈습니다. 자! 3루주자 홈밟고 2루주자 3루에서 멈췄습니다. 잘 멈췄어요. 다시 4대4 동점. 지금은 손인우 선수까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노찬엽 3루 베이스 코치가 강력하게 저지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리고 워낙 타구가 잘 맞았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또 원바운드로 해서 들어오면서 그 페레즈 선수가 얻기가 좋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예. 2사 3루 1루에서 문규현 2구 바깥쪽 유격수 잡아냈습니다. 돌아서 1루에 1루에서 잘했어요. 아, 완전히 빠지는 줄 알았어요. 원영관의 좋은 수비가 힘을 구해내고 있습니다. 절대절명이 위기에서 말이에요. 저 멋진 수비가 팀을 구하네요. 박기혁 선수가 역전에 롯데는 7명승. 손인호 오른쪽 높은 타고 오른쪽 담장 맞고 떨어졌습니다.
2루까지, 2루 거쳐서 3루까지 갑니다. 3루까지 손인호의 3루타. 안 넘어가네요. 아, 상단에 맞았어요. 거의 홈런에 진배 없는 그런 타구가 나왔습니다. 자,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점수가 바로 홈에서 지금 28m 밖에 있습니다. 제대로 맞았어요. 너무나 초구부터 말이에요. 강력하게 그 공격적인 그 스윙이 제대로 들어맞았네요. 네. 자, 채우겠죠? 뭐가 되네? 어차피 한 점 승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채우고, 그 다음에 홈, 호스아웃 상태를 노리겠다는 것이죠? 네. 9번 타자 권용관, 나승현과 상대하고 있습니다. 우사 주자는 말루. 스트라이크 이어서 2구째 밀어뜨렸습니다. 잡혔고 다시 한번 홈에서 아웃. 1루 1루 1루에서 경사타. 아, 최악의 상황이 나오네. 아, 박남섭 선수가 정말 잘 맞은 타고 수비를 잘했어요. 지금도요. 예, 잘 맞았어요. 쉽지 않은 타고 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걸릴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볼넷! 높아요. 다시 채우고 있습니다. 말로. 자, 지금 롯데 벤치는 지금 화면에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그 허준혁 선수가 지금 그 나오자마자 볼넷. 제가 볼 때는 약간 고의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예. 연속으로 볼 4개를 던졌어요. 그렇다면 말루 상황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허준혁 선수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릴리스 포인트를 지금 부정확하게 하고 만들고 있네요. 원 스트라이크 투 볼. 허준혁 사고 한복판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에. 네. 끝내기 안타. 3루 주자 홈 밟으면서 길었던 양 팀의 경기 종지부를 찍습니다. 박경수의 끝내기 안타. 그래요. 네, 지금 보면은 물론 박경수 선수의 적극적인 타격이 말이에요. 네, 참 주의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허준혁 선수가 볼 카운트가 몰리게 되다 보니까 가운데로 안 던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예. 이것을 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박경수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네, 박경수 선수의 끝내기 안타. 오늘 경기 박경수 선수가 이 경기 두 번째 안타였는데요. 이것이 결정적인 안타가 그래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이에요. 네. 한 것이 상당히 그 적중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선수보다는 지금 저희 팀이 4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비록 4위 하나랑 3개 정도 차이 나는데 팬 여러분들 끝까지 제일 힘을 주십시오.